예, 안녕하세요. 녹이입니다. 예, 오늘은 재밌는 게임이 보여가지고 소개해드리려고 영상 켰습니다. 미국 정치가 같은 캐릭터들이 맞서는 격투 액션 게임 폴리티컬 펀처스 2024 아레나를 전달 개시한다고 합니다. 고르도 게이머스는 정치가 격투 게임 폴리티컬 펀처스 2024 아레나를 스팀에서 전달했습니다. 미국 정치인들을 사용하여 싸우는 게임으로 정치의 격렬함을 3D 격투 게임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뭐 그렇다고 하니까 예, 재밌게 봐주세요. 예. 플레이어는 11명의 정치인 중한 명을 선택하고 백악관 복도나 중동의 군사시설 등을 테마로 한 무대에서 싸웁니다. 파이터는 도널드 트럼프나 바이든, 버락 오바마 등 역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캐릭터가 모티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조지 부시도 보이고요. 예. 미국에서는 대선이 11월 5일에 열릴 예정이며 이프고자끼리 현재 여러 이슈를 통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본작은 그러한 백열하는 정치 전세의 스트레스를 발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상쾌한 배틀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향후 업데이트에서는 더 많은 스테이지와 캐릭터, 필살기 기술들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예. 현재는 PC, 그러니까 스팀용으로 배포 중이고요. 4월 24일까지 4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8,100원 정도 하네요. 할인돼가지고 8,100원이고요. 뭐, 원래 가격은 13,500원 정도 하는 가격입니다. 뭐, 영상을 봐서는 딱히 막, 와, 나쁜데? 그 정도는 아니고, 재밌을 것 같아요. 예. 뭐, 하지만, 뭐, 아무리 뭐, 아주 디테일한 퀄리티는 뭐, 유지하지 않는 것 같지만, 풍자의 한 표현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나라 뭐 AI를 이용해가지고 뭐 누구를 욕하고 막 정치 비방하고 뭐 그런 것보다는 이러한 풍자적인 요소로 각 캐릭터들끼리 격돌하는 이러한 표현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게임의 순기능을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뭐 자유롭고 올바른 표현이라고 생각되고요. 우리나라는 좀 많이 왜곡되고 좀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특히나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마음이 아픈데 이러한 뭐 게임으로서 선거판을 다루는 거는 뭐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뭐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플레이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은 독특한 미국 정치인들 대전 격투 게임 폴리티컬 펀처스 2024 아레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게임 소식으로 인사드릴게요. 안녕.